자, 스틸리전의 공포 게임 시간 두 번째 백룸 게임입니다. 백룸 게임. 이게 제목이 뭐죠? 백룸 더 레버린스 백룸 미궁이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제목에 떡하니 박혀있군요. 레버린스 미궁. 제가 길찾기 게임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 이 게임 그래픽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번 최근에 나온 신작 게임인데 너무 그래픽이 좋아 보여가지고 감히 안살 수가 없었다. 8월 9일날 출시된 게임이고 따끈따끈한 신작 공포 게임입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죠. 기대가 된다. 그래픽만 봐서는. 제발, 근데 제발 하느님 맙소사 황제패야, 제발 이 게임 길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길찾기 없고 열쇠 찾기 없고 퍼즐 풀기 없고 길에 열쇠 찾기 없고 이런 거 제발 하나님 황제패야 제발. 복구 중. 푸테이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푸테이지를 재생하겠습니다. 아, 누군가가 찍은 영상을 다시 복구해서 우리가 돌려본다라는 그런 컨셉의 게임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간단히 말하면 블레어 위치도 그런 컨셉이죠. 블레어 위치. 사건 자체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가 그 사건이 벌어진 캠코더의 화면을 본다라는 그런 컨셉에 이 게임 백룸도 그런 컨셉인 것 같네요. 가면 돼? 사람이 있네요. 동료가 있네요. 와, 근데 그래픽 레전드인데? 야, 세상에 나 이거 진짜 같아. 와, 그래픽 와 레전드인데? 야 그래픽으로 내가 점수로 2점을 플러스를 해줘야 돼. 와,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이 너무 좋아서 그래픽만으로 플러스 2점을 줘야겠어. 와, 그래픽이 진짜 같아, 여러분. 세상에, 이게 바로, 테크놀로지의 발전인가? Thanks for your donation, brother. 형제여, 그대의 돈에 황제께서 감사한다네. 스틸리전의 따끈따끈한 신작 공포 게임 백룸. 노약자 임신부 및 심신미약 그리치는 시청에 유의하세요.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제가 딱 해야 되는 말을 대신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야심한 시간에 도네 해주시기 어려웠을 텐데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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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와, 근데 그래픽이 미쳤네. 세상에 진짜라 솔직히 말해서 진짜라고 해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게임 그래픽 가지고 와 진짜 같은 그래픽이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아무리 그래봤자 게임인데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확실히 진짜 같은 그래픽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레전드네. 이 보세요, 이 비닐 옷의 이 빛과 질감의 표현, 걸어다닐 때이 모션, 그림자 너무 짜센데? 세상에 이게 진짜 게임이라고? 사실 이거 진짜 백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나는 사실 로봇 아닐까? 플레이어는 사실 로봇, 그거 사실 다 백룸 실제 현실 아닐까? 백룸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깔깔깔 뭐 하면 돼 근데? 아, 근데 마이너스 1점 달리기 키 없네요. 달리기 키 없어서 마이너스 1점 드리겠습니다. 개짜증나네. 뭐 구멍이 있네요. 떨어져 볼까? 못 떨어지고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네. 뭐 하라고? 가라고? 라펠로 내려가 보죠. 시작이야? 미궁. The Labyrinth. Labyrinth 미궁. 아, X됐다. 딱 내가 싫어하는 전형적인 길찾기 게임 각이 나왔네요. X됐어. 아, 진짜. 내 라디오가 부러졌어. 내 라디오가 박살났어. 백룸이면 뭐 괴물 같은 것도 나오지 않나? 제가 백룸을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몰라서. 백룸에 뭐 괴물 같은 거 나오지 않나요? 지난번에 그 비슷한 게임 클래스룸에선 괴물 같은 게 나오던데. 아, 근데 그래픽이 진짜 짜세네. 세상에. 홀리 몰리. 짜세 그래픽 있네. 적외선도 있네.
근데 이게 뭐야? 아, 씨발, 이게 규모가 장난 아니네? 와, 큰일 났다. 나 X됐다. 이거 여기서 나가는 길 찾아야 돼? 갑자기 게임할 의욕이 뚝 떨어지네요. 뭐야? 안녕하세요. 수고합니다. 뭐야? 죽은 거야? 어이가 없네. 괴물 왜 저래? 아니, 괴물 디자인 뭐야? 괴물 디자인 뭡니까, 저거? 와, 아니, 갑자기 짜게 식네? 와, 아니,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은,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존맛탱 원조 프라이마크 국밥집 같은, 뭐, 원조 프라이마크 국밥집 이런 데 가가지고, 존나 비싼 프리미엄 골드 프라이머리스 말인, 뭐, 돼지고기 국밥을 시켰어. 존나 맛있는 국밥을 특으로 시켰어. 맛있게 몇 번 먹었어. 한 수저 떠서 먹었거든? 근데 진짜 개맛있는 거야. 두 숟가락 고기 얹어서 먹었어. 진짜 개맛있는 거야. 그래서, 와, 씨.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고 다대기 넣고, 깍두기 자르고, 김치까지 딱 세팅해가지고, 이제 숟가락으로 푸짐하게 고기 한 개 올려가지고, 깍두기랑 김치랑 거기다 세팅, 그 숟가락에 딱 올려서 먹으려고 딱 하는데, 딱 입에 넣기 직전에 마지막에 내 시선이 숟가락에 딱 향했는데, 그 내 시선에 그 돼지고기에 붙어 있는 잡혀를 발견했어. 그런 느낌. 괴물의 디자인이 너무 짜게 쉽네요. 괴물이 저렇게 생겼나? 휴나, 불인데? 마치 진짜 맛있는 돼지국밥에 돼지고기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털이 막 진짜 역겨울 정도로 막 가득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야. 진짜로 괴물 디자인 너무 허접한데? 나갈 수 있어 근데 이거? 아니 방이 씨발 이게 규모가 이게 왜 이래? 너무 크잖아. 목표가 있긴 한가 이거? 그 설마 그냥 느낌만 살리라고 만든 게임인가? 그런 게임 아니기를 빕니다. 백룸의 근본이야? 아, 저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근본 괴물인가 보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셀러맨더 마린 불러라. 셀러맨더 마린 불러가지고 다 여기 불질러버려서 그냥 통로 나올 때까지 다 불질러버려라 그냥. 아, 셀러맨더 마린 필요하다. 저긴가? 아니네. 아니 이게 나갈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아니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맵의 규모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아니 뭐 힌트도 없어. 힌트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씨발 그냥 뒤지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버렸네. 와 방금 전에 나도 모르게 진짜 본심이 나와버렸어. 아니 이게 나갈 수가 있어 이게? 맵의 규모가 너무 큰데요? 야, 괴물도 따라서 지쳐서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겠다. 괴물도 이쯤 되면 괴물도 그냥 쥐지치겠어. 너무 뭐 이게 맵의 규모가 이게 뭐야? 와 레전드네. 뭐 가까이 가면 삐삐삐삐삐삐삐 이런 소리라도 나야 되지 않아? 일단은 그냥 벽 따라서 쭉 그냥 한번 가봅시다.
나가는 길이 만약에 벽 쪽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뭐 도착하겠죠, 그럼. 쭉 한번 달려보죠, 그냥. 근데 그래픽이 진짜 레전드라서, 그래서 진짜 내가 아직까지는 한다. 그래픽이 만약에 존나 조금이라도 만약에 구렸으면은 바로 환불했을 듯. 환불하기에는 너무 그래픽이 좋다. 이런 그래픽은 진짜 난생 처음이야. 레전드네. 일단 지금 최장기간 오래 살아남고 있어요. 맵이 하도 넓어가지고 지금 괴물도 나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괴물이 저렇게 빼빼 마른 게 이해가 간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맵이 넓은데 씨발 희생자를 어떻게 사냥하냐. 저렇게 괴물이 메말라 있는 게 다 이해가 간다. 어? 이렇게 맵이 넓은데 어떻게 사냥하겠어. 빽빽거리는 소리 뭐야 도대체. 길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뭐야. 뭐야? 탱크야? 뭐야? 힌트야? 와 근데 그래픽보다 진짜 레전드네. 아 씨발 낚시였어. 아무것도 아니네. 아 씨발 이 자동차 때문에. 아 나 길 가 어디로 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어서 가고 있었는지 까먹었어. 아 나 미친 진짜. 아 힌트도 아니었는데 씨발. 나 여기 맞나? 아 그냥 가보자 아무데나. 답도 없는데 그냥 아무렇게 가보죠 그냥. 나오겠지 뭐. 어 존나 손해봤네 시간. 아 큰일났다 이 게임. 이 게임 진짜 나한테 지옥의 게임이 되겠는데. 어 삐삐거리는 소리 뭐냐니까. 아니 괴물이 있다는 걸 알리는 소리야 뭐야. 아니면 길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뭐야. 아 진짜 그냥 뒤지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본심이 나오네. 어? 나도 모르게 자꾸 본심이 나오고 있어 지금. 아 진짜 레전드. 아 이게 그냥 보통 이상한 미궁이 아니고 뭐 워프 차원 이런 거야? 젠치의 미궁 뭐 이런 거야? 젠치의 미궁 궁전 뭐 이런 거야? 어, 그런 거면 뭐 이해할 수 있죠. 아 젠치가 잘못했네. 에이 젠치 버러지 같은. 진짜 괴물이다. 튀어 괴물이 있었죠. 칩시다. 여기 근데 사실 여기서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긴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여기서 죽어도 의미 없지 않아요? 어차피 씨발 뭐 열쇠를 모은 것도 아니고 뭐 세이브한 것도 아닌데. 아, 씨발, 도대체 뭐, 어떻게. 뭐야. 아니야? 아이씨, 뭐야. 개낙쳤네. 구멍 있어가지고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씨. 내려왔던 구멍이네. 시작했던 데는 돌아가는 거네. 아, 개 열받네. 아, 그, 긴 시간을 플레이한 끝에, 된 게 결국에는 그냥,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네. 아, 나 이런 힘 빠지네. 아, 레전드네.
와, 나도 그냥 미친 질친가 그냥? 아니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맸는데 결국에는 시작점에 돌았다고? 그게 전부라고? 아, 나 스스로가 싫어진다. 언제까지 미궁을 떠돌아야 되는가. 젠치도 노잼이라서 그냥 때려치겠다. 이 게임이 너무 어거치로 미궁을 그냥 끄겨 넣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근데 또 이게 또 장르적인 백룸이라고 하는 이 장르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다면 난 아무 말 안 하겠지만은 저의 그냥 일반적인 이 백룸을 모르는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내가 일반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의 백룸을 모르는 나의 시선에서 이 게임을 봤을 때는 그냥 녹음 근본 없는 노베이스 어거지 게임 같아요. 그래픽만 좋은. 뭐야 이게? 아니 하다못해 좀 벽에다가 시체라도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데코레이션으로? 뭐 아무것도 없어. 계속 그냥 이러고 해야 되는 거야? 괴물은 지도 길을 잃어버렸는지 코빼기도 아까 전에 한번 보이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가는 길 있지 하지? 이게 엔딩 볼 수 있는 거 맞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게임 아니지? 환불을 못하게 만들려고 2시간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이렇게 만든 건가? 아 이게 뭐 아 진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 막 2시간 환불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도 달리기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마이너스는 안 주겠습니다. 스태미나 무한의 달리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욕은 안 한다. 달리기 없었으면 진짜 욕했다. 진짜. 자동차 뭐 없어? 아 저 게임이 뭐 없냐? 찾아보자. 잠깐만요. 일단 탈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써놨는데 In your quest to escape 탈출을 향한 여정 속에서 라는 건 탈출이 있다는 거 아니야? 뭐야? 아 씨발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공포인데? 아, 아니, 탈출을 아예 못하는 게임이길, 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탈출 없이 그냥 뺑뺑 도는 게임이기를 바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내가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여기서 게임을 그만두지. 아, 근데 하필 탈출이 있는 게임이었네요. 아, 씨발. 그럼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 아, 하필 또 들켰네. 드리프트로 승리한다. 괴물 좆밥이죠. 괴물 존나 어접이네. 빼빼 마른 게 다 이유가 있었네. 어?
사냥의 기술이 너무 형편없네. 어? 사냥 기술이 저래서야. 어? 어떻게 밥을 먹겠어. 인간들도 나는 뛴다고, 친구. 어? 인간들도, 요즘 시대 인간들도 나름 뛴다고. 그런 허접한 속도로는 인간 먹기 힘들다고. 어이어이. 아직 100년은 이르다고. 닌겐다. 어, 근데 탈출로가 있다는 게 사 소름이네, 씨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절망이 지금 나의 온몸을 휘감고 있어, 진짜. 아, 이게 여기서 이 맵에서 탈출로를 찾아야 된다고? 말이 돼? 아니, 씨발, 말이 돼? 아, 에이씨, 꺼져. 다시, 에이씨발. 조치산. 좋됐다. 이거 어떻게 깨냐? 색이 달라지는 지점으로 한번 가보자. 어두워지는 지점만, 저기로 한번 가보자, 그럼. 일단 어두운 데를 한번 뒤져보죠, 그럼. 맞는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는 말씀, 좋습니다. 아, 그냥 셀러맨더 마린들이 필요하다. 여기 다 불지르고 멜타로 다 녹여버리고, 어, 다 그냥 공터로 만들어버리자. 어, 셀러맨더 마린들을 불러가지고, 어, 통로 나올 때까지 다 불태워버리자. 스페이스 마린들 불러라. 어, 출구 나올 때까지 다 파괴해버리게. 자동차는 왜 있는 걸까? 뭔가 힌트가 아닐까, 이게? 잠깐만, 검색 좀 해보자. 뭐 없어? 팁 같은 거 없냐? 아, 신작 게임이라서 그런 것도 없어. 아. 영상도 없다. 그냥 X됐다. 내가 해내야 된다. 어, 얘들은 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다음 스테이지도 있다는 것 같은데 존나 소름이다. 이거 깨도 또 다른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와, 그게 더 공포다, 씨발. 이걸 깨고 또 이런 걸 또 깨야 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 오늘 피곤한데 사우나 하나 가야겠다. 갑자기 이거 백룸 보니까 갑자기 사우나 가고 싶어졌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사우나 가고 싶어졌어, 이거 보니까. 사우나, 내가 자주 가는 사우나랑 여기 디자인이 비슷해서 그런가?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색이 달라지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확실히 뭔가 있다면 여기에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응, 없어. 아, 나 존나, 씨. 어,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씨발. 그림자였어. 아, 뭐 이런 씨, 욕 나오네. 색이 달라지는 게 좀 수상하긴 하죠. 어, 좀 뒤져보죠. 아, 근데 이거를 깨도, 아, 그 다음에 또 스테이지가 있다는 게 레전드로 공포스럽네. 나 그게 더 공포야. 다른 것보다. 이거를 깨도 또 이런 게 또 있다고? 심지어 그 다음 스테이지가 더 어려울 거 아니야. 아, 씨발, 공포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게임. 열쇠 찾기, 길 찾기, 퍼즐 풀기, 열쇠의 길 찾기. 길을 열기 위한 열쇠를 위한 길을 찾기, 뭐 이런 거. 어, 뭐야? 이게 뭐죠? 탈출로? 이게 뭐야? 에이, 씨발, 정사각형 장난하나. 뭐야? 아, 제발 죽여줘 그냥. 아,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뭐라고 해야 되냐? 아. 더 게임 타이틀 was Reverence. And now I understand why the game name was Reverence. 게임 제목이 이해가 간다, 확실히 이제. 왜 미국이었는지 알 것 같다, 진짜. 레전드네, 그냥. 아, 이쯤 되면 그냥 죽어야겠다, 주인공. 야, 주인공아, 그냥 죽자, 우리. 답이 없다. 그냥 굶어 죽자, 그냥 여기서. 아, 괴물이 무서워야 되는데, 괴물이 무서운 게 아니고 길을 못 찾는다는 그 사실이 무섭다. 제발, 나가게 해줘. Please get me out. 플리즈 렛 미 아웃. 렛 미 아웃 플리즈. 아, 실제로 그래요? 어, 설정에서도 굶어 죽는 게 메인 사망 원인이야?
말이 없네. 말이 없다. 어, 게임 이거 꺼야 되나 이제 슬슬? 답이 없는데. 아, 이게 답이 있을까, 과연? 이 게임이, 내가 보기엔 이게 답이 없는 게임 같은데. 근데 문제는 다음 스테이지에 간 사진이 있단 말이죠. 아, 진짜 이런 힌트도 없는 게임 진짜 개싫어.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나의 이 매 초와 매 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가? 이거다. 사람 달리기에 괴물보다 더 빠르네. 괴물 족밥이네, 그거. 레전드네. 오소이, 오요이, 오소이, 오소이 됐으네. 오소이 됐어. 오소이 맞나? 일본 애니에서 느려를 오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요이. 오소이. 오소이 됐어.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앉기? 되긴 해. 되긴 합니다. 근데 앉아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앉아서 들어온 게 있었다고? 있었다고요? 레전드? 아, 젠장할. 놓쳤다, 씨발. 아, 이런 싸발. 왜 못 본 거야? 스틸리전, 이 미친놈 왜 못 본 거냐고. 아, 젠장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새벽 밤새서 게임 하죠. 지금 몇 분 녹화했냐? 34분밖에 안 됐네. 와, 근데 여러분, 내가 게임하면서 게임하는 시간은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보통 가졌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여러분, 내가 해본 게임 시간 최초로 이 게임은, 예? 게임을 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느리게 가는 느낌. 나 지금 게임 한 시간은 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34분밖에 안 했네. 예스. This is whole big maze labyrinth. Labyrinth. Great huge labyrinth of bang room. 어디서 찾아야 되냐. 아, 좆됐다.
꺼져. 어이어이. 오이오이. 내놓. 너무 느리다고. 어? 너무 느리다고. 오이오이. 너무 느려. 저렇게 메마른 형태인 게 이해가 간다. 저 따구로 사냥은 저렇게 더럽게 못하는데 어떻게 잡겠어? 어? 그냥 굶어 죽겠다 저놈은.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 미군이다. 아니 그냥 쳐다보기도 귀찮다. 쳐다보기도 귀찮아. 지금까지 그냥 매너상 그래도 몇 번 쳐다봐줬는데 귀찮아서 안 보고. 아이 씨발. 와 어거지로 죽이네 씨발. 어거지로 죽이네 꼬라지 보소. 아 존나 비매너다 게임. 어거지로 죽이네 씨발. 방금 분명히 피했는데 어거지로 갑자기 죽이네. 혹시 이거 맵이 그냥 랜덤인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 달리기를 안 했어요. 왼쪽 그 시프트 누르면 달리기인데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안 누르긴 했어. 몇 번 힘이 빠지더라고. 아니 이거 나갈 수 있는 거야? 아니 씨발 힌트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개싫은 개싫은 타입의 게임이네. 글쎄 의미가 있을까? 유튜브로 봐봤자 이게 맵이 디자인이 이래가지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유튜브로 봐봤자. 혹시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그 몇 초쯤인지 한번 그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그거 봐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 어, 잠깐. 아 지금 안 그래도 장염 걸려가지고 힘이 없는데 힘 빠지는 게임 하고 있네 진짜. 저 지금 장염 걸려가지고 많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힘이 빠지는데 더더욱 힘 빠지게 만드는 게임 하네. 잠깐만요. 그럼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봐도 모르겠어. 오케이. 봐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으로 돌려봤어요. 잠깐. 모르겠다. 씨발. 어째서 그래픽만, 앞으로는 그냥 그래픽만 보고 게임 사지 말아야겠다. 그래픽만 보고 게임 샀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지네. 레전드네. 아, I wonder this game have any door for escape. 할 말이 없어 지금.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힘들어. 장염도 장염인데. 이런 힙 빠지는 게임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괴물 나올 때까지 한번 돌아다녀 보고, 이번에 괴물 이번에 괴물 보이면은, 이번에 괴물한테 잡히면 그냥 이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 나의 그런 멘탈리티로는 이 게임을 지속할 수 없다. 잘게요 그냥 이거 하고. 힘이 그냥 장염 때문인지 모르겠지. 장염 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게임 하려고 그랬지. 힘이 레전드네. 괴물 나올 때까지 일단 쭉 하고, 괴물 나오면 최대한 열심히 도망쳐 보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잡히면은 그냥 다른 게임 하나 더 가고 자겠습니다. 벌레 같은 진짜. 아, 괴물은 또 나오지도 않네, 씨발. 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 나오네. 너의 스틸리젠, 너의 그 선언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안 나오겠다. 뭐 이거야?
괴물 또. 아, 괴물한테 잡히고 끝낼라 했더니, 씨발, 죽겠다. 뭐야, 쟤? 왜 가만히 있죠? 지금 왜 가만히 있음? 그럼 뭐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겼구나. 버그 걸렸네, 이 새끼. 이 새끼도, 아니요, 이 새끼도 길 찾기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포기한 거 아닐까? 이 새끼도 그냥 길 찾기 귀찮아서 그냥 포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존나 웃기네. 이 새끼도 그냥 귀찮아서 그냥 게임 때리신 거 아니야? 본인도 그냥? 괴물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게임이야? 레전드네. 왜 가만히 있어, 쟤? 뭐지? 아, 근데 씨발 새끼. 와, 괴물 진짜 개씨발놈이네, 이거? 아, 괴물한테 잡히고 끝내겠다고 말하니까 보란듯이 씨발 안 움직이는 거 보소. 진짜 개 미친놈이네, 이거. 아, 나 진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자.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진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진짜 웃기네. 괴물한테 잡히면 게임 끝나고 말하니까 저게 저렇게 되네. 이양 물고 씨발 어? 외면하는 거 보소. 길 찾기 그냥 길이 있긴 하지 진짜 이게.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이거 클리어한 사람들은 뭐야? 버그 쓴 거야? 뭐야? 어? 뭐 잠깐 봤는데? 뭐 깜빡인 거 봤어. 깜빡 아이 씨발 낚시였죠. 조명이었습니다. 수고용. 어, 뭐야. 진짜네요? 어, 헐. 야! 선이은님! 진짜였네요. 와우. Rarely truth였어. 와우. 와, 깼네. 이거 깨내네. 와, 개쩐다. 찾았네. 야, 세상에. 이걸 찾아냈네. 근데 저 잠깐 장염 때문에 지금 구토가 올라가지고 잠깐 구토 좀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씨발 뭐야? 뭐야? 토하고 왔는데 씨발 뭐야? 내가 지금 환각을 보는 건가? 아 씨발 말이 돼? 내가 이게 뭐야? 아니 씨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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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는? 뭔가 달라지긴 했다. 뭐야 디스웨이? 여기라고? 와 소름 끼쳤네. 깜짝 놀랐네. 와 씨발 뭐야 이게 달라졌네요. 뭔가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네. 는 똑같죠. 색만 달라졌네. 뭐야. 빨간방 뭐야? 적외선이네. 이거 그거다, 이거다, 그거다. 찜질방에 있는 그 적외선 그 방 있잖아. 원적외선 방, 그거네. 오늘 찜질방 조져야겠다. 안 되겠다.
근데 뭔데 도대체? 어? 아니, 이게 뭐야? 방이 뭐? 아, 몇 단계가 있는 거야 이게? 아 존나 하시. 레전드네. 근데 그래도 1탄 깼으니까 우리 거기서 타협하고 여기서 괴물 뭐 나오는지 한번 보기만 하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타협하자 이제. 놓아줄 때가 됐어 이거. 이 게임 이제 슬슬 놓아줄 때가 됐어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그냥 좋게 좋게 즐거운 서로 간의 즐거운 추억을 안고 좋게 좋게 떠나보내자. 이제 놓아줄 때가 됐어. 영면에 처할 때가 됐다 이제. 나중에 뭐 시간 날 때 하고 이제 괴물 얼굴이나 보고 다음 게임 가죠. 좀 덜 짜증나는 게임으로다가. 게임이 씨발 이게 뭐야. 아 진짜 레전드. 근데 진짜 전파 전에 진짜 괴물 뭐냐 쟤는. 걔는 아까 전에 왜 갑자기 그냥 계속 움직이는 놈이 갑자기 멈춰섰네. 버그인가? 제작자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아, 목 따가워. 목이 개 따가워요. 토를 하도 많이 했더니, 목이 진짜 무슨 염산 부은 것처럼 따갑네요. 여러분들, 먹을 거 항상 조심하세요. 저 장염 걸렸는데 진짜 죽을 맛이네요. 아, 그냥 위아래로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장염보다 더 무서워. 장염도 아마 무서울걸? 너글도 아마 무서울거야. 너글도 아마 무서워할겁니다. 장염 걸렸는데 자기가 만든 특제 장염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래도 새벽 4시인데 공포게임하는 미친놈 있다? 너글도 아마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 실걸? 어? 여기 그 미친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새벽 장염 걸려서 지금 위아래로 다 쌓아져 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공포게임 새벽 4시 19분에 아직도 게임하고 있는 미친놈 여기 있어요. 어 뭐야 발견. 와 뭐야 이게 뭐죠? 이? 뭐야 끝내자 제발 여기서 끝내자. 풀룸 수영장. 진짜 수영장이야? 괴물 나오겠지? 어떤 괴물이 나올까? 괴물 면상만 보고 끝냅시다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 진짜. 아 쓰발 맵 꼬라지 봐라 진짜. 와 극혐이야 맵 꼬라지가 진짜. 아 진짜로 진짜 혼돈이 진짜 이거 맵이 씨발. 아 이거 근데 클래스룸에서 이런 맵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공포게임 있잖아 클래스룸이라고 그 게임에서 이런 맵이 있었는데 딱 이거랑 똑같이 생긴 맵이었는데 원조가 있나보네. 아 그게 극혐이다 진짜 맵이. 어 진짜 락스 냄새 날 것 같아. 아 또 나온다 또. 아 또 나올 것 같아. 아. 클래스룸이 원조가 백룸이야? 아, 그렇군. 그러게 여기선 차라리 여기선 그래도 목말라 죽을 일은 없겠네요. 최소한 여기서 목말라 죽을 일은 없겠다. 진짜 맵 꼬라지 봐라 진짜. 꼬라지 예뻐서. 아, 씨발 극혐이다. 여기 절로 나오네.
풀룸이라면서 수영장이라면서 씨발 수영장이냐? 씨발, 어, 씨발, 하나님 맙소사, 씨발, 아! 씨발, 왔던 데로 돌아왔어, 씨. 레전드네. 와, 하나님 맙소사, 씨발. 아, 진짜 절망이네. 아. 아, 토 올라온다, 또. 아, 토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11조다. 설마, 근데, 클리어,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자비 좀. 제발. 제발. 대충알, 아. 선현. 근데 아마 이제 아마 저작권 음악 저작권 있으니까 음악을 끄고 보도록 하죠. 아, 태초 마을이야. 아, 태초 마을 왔네요. 정말로. 아, 태초 마을이야. 11조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 이런 게임이 다 있죠? 아, 씨. 레전드네. 아, 씨, 그냥 때려쳐. 아, 주인공 그냥 때려쳐. 아, 왜. 미친,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너. 어? 아니, 돈, 씨발, 얼마나 준다고 이러는 거를 하는 거냐, 너. 어? 아, 너, 씨발, 부모님, 걱정하고, 임마, 네 친구들도 걱정하고, 이런 거 하지 좀 마, 제발. 어? 이런 씨발 같은 일을 왜 하는 거, 도대체, 어? 차라리 생동성 알바를 해, 어? 그냥 주사 몇 대 맞고, 그냥, 끝나는 게, 무슨, 약간 부작용, 감수하고, 그냥, 그냥 몇 대 맞는 게 더 깔끔하겠다, 씨발,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하면, 씨발, 얼마나 준다고, 이런 거라는 거야, 어? 씨발, 진짜, 씨발, 씨발! 뭐야? 2층? 뭐죠, 이거? 세상에. 와, 세상에, 이런 미친 게임 만나.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와, 씨발, 이게 진짜 공포지, 이게. 와, 와, 이게 진짜 공포긴 하다. 진짜 공포긴 하다.
Thanks for your donation, brother. 형제여 그대의 돈에 황제께서 감사한다네. 빨리 와, 빨리. 이 미친년아, 지금 이게 살인마가 씨발 사방인데 발걸음 속도 씨발 뭔데 이 개 씨발 진짜. 아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일단. 엠버 알러트. 빨리 와, 빨리 개 씨발. 엠버 알러트네요. 아 씨발 왔다 좋됐다. 엠버 알러트 그 명장면. 빨리 와. 뭐, 아직도 기억나. 안 와. 아 씨발 진짜 너 한 대 맞을래? 그러니까 엠버 알러트 그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엠버 알러트 제가 그렇게 했던 그 힘들게 했던 그 게임 하드코어 모드가 또 나왔더라고요. 예? 하드 모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엠버 알러트 그 게임. 나는 그 게임에 그런 난이도를 지닌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난이도의 게임에 심지어 하드코어가 있다는 게 더 놀라워. 하지만 절대 안 할 거야. 미친 게임 진짜. 아니 근데 씨발 이게 뭐야 도대체. 레전드네. 올라가 보죠. 어 뭐야. 아 뭐야. 뭐지 이건. 아 주인공 그냥 죽자 우리. 야 주인공아 우리 그냥 죽으면 안 되냐. 야. 주인공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많이 했잖아.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물 빼나 그냥 배고프면 물이나 좀 마시다가 깔쌈하게 죽자 그냥. 여기서 뭐 무슨 부기 영화를 누리겠냐. 죽자 우리. 어차피 너도 다 속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탈출구는 의미 없다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 우리. 아 존나 짜증난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한번 끝까지 가보죠.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나? 설마 계단 타고 내려가는 게임 끝나고 끝난 건 아니겠죠? 그 검은색은 뭐야? 어 레전드다 진짜. 와 나는 진짜 이게 진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공포지. 씨 여기 절로 나오는 씹공포. 아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아 씨발 나 저 순간적으로 졸려가지고 잠깐 그 꾸벅 했거든요. 꾸벅 시스 마우스 살짝 돌아가가지고 떨어져 죽을 뻔했어. 아 조심해야겠다. 아 씨 존나 무섭다. 졸면 안 돼 스티전. 졸면 안 돼. 졸면 졸지 마. 어 여기까지 안 돼. 그래서 괴물 면상은 봐야지 최소한. 너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스트리전. 괴물 면상은 보고 자자 우리. 이게 뭐야? 뭔데? 뭐냐고 씨발! 뭐야 엘리베이터야? 끝? 제발 하나님 황제패야 가레포로 플리즈! 엔드 디스 게임 플리즈! 뭐야? 엔딩? 리얼? 제발 진짜 제발 끝내자 우리. 어? 황제패야 제발 저 스트리전 그래도 스페이스 마린 플레이를 많이 했어. 여러 워해머 3만 게임에서 스페이스 마린으로 플레이하면서 황제패야를 충실히 섬겼다고 자부합니다. 제발 여기서 제발 끝내주시옵소서. 제발 황제패야 저는 황제패야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제발 제발. 예? 제가 여러가지 워해머 4만 게임을 하면서 그 스페이스 마린으로 여러 번 게임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황제패와 봉사를 열심히 바쳤는데 제발. 예? 여기서 그냥 끝내게 해주셔서 제발. 진짜로 제발. 진짜 끝이야?
이빨. 뭐딴 게임이다 있지? 아 사다리다 사다리. 나가는 거잖아 나가는 거. 끝이겠지? 아, 끝이지? 아 농담하지 마 씨발. 진짜 화난다. 화낸다 진짜. 제발 끝내자. 어? 진짜 욕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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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뉴레벨슨, 아 다행이다. 황제패야, 저는 당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황제패야, 당신은 터키 어딘가 지금 2000년대 초반이니까 터키 어딘가에서 지금 당신은 아마 터키 아이스크림을 굽고 계시겠죠. 아 황제패야, 전 당신을 믿었습니다, 진짜. 황제패야, 당신은 역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 황제패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클리어했다. 와 여러분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어떤 다른 의미로 무서웠던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이렇게 공포스러운 게임은 진짜 처음이었어. 역대급이었고 그래픽도 역대급. 공포심도 진짜 다른 의미로 역대급인 게임. 백룸 더 레베린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강추드리는 게임이고 여러분들 정말 꼭 제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8월 9일 날 출시된 게임이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발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세요. 진심으로 제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와 황제패야 감사합니다. 씨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황제패야는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먼 암울한 미래에 위대한 성전으로 스페이스 마린 군단들로 은하계를 정복하실 분이야. 여러분 믿으세요. 아 진짜 힘들었다. 지금은 조용히 터키의 어딘가에서 케밥을 굽고 계실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정작 그래서 결론적으로 괴물은 딱 하나밖에 없었네. 뭐 이런 게임이다 있냐. 와 뭐 아니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Be careful Dangerous entity may be on your way, on your path. 당신의 길목에 위험한 생명, 위험한 엔티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들이잖아. S 붙었는데. 하나밖에 없었구만. 뭔 씹사기를 치고 있어. 이 게임이 미친. 어? 개 씹사기 치고 있네. 이거는 솔직히, 여기도 써있네. Beware of the sinister entities. S 붙었잖아. 엔티티즈, 존재들, 괴물들이, 사악한 괴물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써있네. 괴물은 뭐, 씨발, 개뿔이야. 괴물 한 개밖에 없었구만. Maybe. 맞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었네. Maybe. 아, 진짜, 여러분, 제가 2024년, 제가 포기했던 게임 말고, 제가 클리어를 했던 게임들 중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임들 중에서 이 게임이 진짜 압도적으로 최고로 힘들었어요. 진짜 정신적으로. 대가리가 진짜 아 진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느낌이 진짜 이런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와 이런 게임이 다 있었을까.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GG.